앞으로 우리 네 꽃나무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박유주, 참가번호 17번 이지선. 참가번호 16번 박유주, 참가번호 17번 이기선입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8번 김나은, 참가번호 18번 김나은, 참가번호 18번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8번까지만 일단 진행하고 심사 집계표를 일단 걷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번호 지금 18번까지 지금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한꺼번에 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8번까지 일단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18번까지 점수 집계, 중간 집계 좀 나올 정도의 우리 초대 가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호남 강한문화제를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영남과 호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친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문대에서는 누구나 다 형제고 동포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호남 강한문화제를 같이 하면서 영암 아크로시시와 그 다음에 내산소원에서 영호남 강한문화제를 합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까 우리 노래를 불러주셨던 우리 큰역 우리 단장님께서 우리 강한문화예술단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남예술단이 부산에서 우리 강한문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 큰용 우리 단장님 노래를 들러봤고요. 우리 큰용님께서 또 단원들을 또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 중에서 유필련님을 모셔고 축하음악 하나 듣고 중간 집계 하셨 동안에 축하음악 하나 듣고 그리고 나머지 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 릴렉스 하시고요. 그 다음 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대하시고 또 무용 전공하신 분들은 여기서 무용도 한번 하시면 춤도 추고 한 바퀴 도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난해 보니까 여러분 자 유필련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필련님 안녕하세요. 유필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음악 주십시오. 지난 일은 모두 줄게요. 시간은 미련가
본선 19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